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만도, 그리고 동화기업, 파워로직스, 세경하이테크 등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종목으로 만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부터 이 가동률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좀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잘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체들 이 칩 부족 상태에 따라서 좀 생산 차질이 현재에도 좀 있는 상황이고, 뭐 이러한 영향 등의 만도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뭐 전년 대비 좀 감소한 측면도 좀 일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. 또 하지만 이 코로나라든가 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도가 연간 목표로 세웠던 8조 3천억 원의 수주 목표를 이미 3분기에 좀 초과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3분기까지의 누적 수주가 약 9조 3천억 원으로 연간 목표를 이미 3분기에 1조 원가량 초과를 했다라는 점, 또 거기에 이제 생산 차질이 최근 일부 완화되면서 가동률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까지 추가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만도의 실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삼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등도 유효한 좀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우선 뭐 기존 내연기관차 모델의 이제 부품사에서 벗어나서 이 자율주행 등의 이런 신 모델의 핵심 부품사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 부품이라든가 또 ADAS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, 또 특히 만도의 이 ADAS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외에 또 주요 미국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화기업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주가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 모습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11월 12일 11만 9,200원의 주가 기록 이후에 최근 거래일까지도 주가 하락이 좀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. 시장 불안감이라든가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좀 출회되면서 주가 조정을 맞은 모습이지만, 현 주가 수준, 이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매력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역시나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소재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 여전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반기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협상, 이게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3분기부터 반영을 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러한 요인 등은 하반기 매출 증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까지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이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런 2차 전지 관련 부분의 가치와 기존 건자재 부분 등의 가치 등을 좀 더해서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2조 원가량의 좀 평가까지도 최소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 원대의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 수준으로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